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덕분 스쿨의 꽃 중의 꽃이 화도청장인데요. 화도청장 역할을 맡고 있는 정정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덕분 스쿨에는 덕분 반, 존중 반, 신뢰 반, 3개 반이 있으며 아침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그날 공부해야 될 과제들이 하나씩 요즘은 유튜브 찍어놓은 것이 올라와서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개 밴드라고 외부에서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밴드가 덕분스쿨 미소 묵은 정진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매일 이렇게 가르침을 올려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덕분스쿨 카페에도 매일 귀한 가르침을 거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스쿨은 덕분반을 졸업하고 존중반에 올라오면 덕분힐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힐링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덕분 힐링 센터에 제가 매일 인체에 대해서 하나씩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아침에 아침 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의하고 이렇게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소처를 통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사용해야 될 것도 또 찍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오후에는 또 제가 38년 공부한 것을 노래로 정리하는 것을 또 설명 함께 강의도 하고 노래를 찍어서 또 나눔을 하기도 하고 1월 되면 또 1호 강의도 나누기도 하고 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쏟아 놓는다 하는 게 아마 적합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들을 그렇게 밴드나 가르침을 주는 걸 보면 우리는 언제 저런 가르침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실력이 될까 하고 그렇게 우리 청정아님들 공부에 대해서는 2등하고 싶지 않으니까 스승님 저희들도 그런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저희 제자뿐만 아니라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마 똑같은 관심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지구에서는 두 가지로 공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먼저 이렇게 경험해서 그걸 글로 써놓은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책을 통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써놓은 그 지식들을 내가 습득해서 또 암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서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일반적으로 혼의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강의를 많이 접할 겁니다. 덕분스쿨에서 제가 전하는 것은 혼의 차원 넘어 영의 차원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라서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원을 세워서 여러분이 늘 무심해 있을 수 있을 때 무심해 있게 되면 이 지구에는 참으로 귀하고 훌륭하신 성인들과 성현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받으셔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덕분스쿨 신뢰반에 올라와서 부지런히 무심해서 우리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덕분스쿨에서는 지금 함께 해주셔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으로
꼭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 도량에는 스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우리의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도 월광관세음보살 또 수월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또 지장보살님 그 유명한 우리 몸이 썩지 않게 에너지체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 구화선에 계시는 김교각스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지장보살님의 화신이신데 이 도량에 함께 해 주시고 있고 또 스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불 존자가 지금 여기 도량에서 사리타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달마 대사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피라미드에 달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미륵 부처님이라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량에 오셔 보면 감로수가 나오는 그곳에 또 감로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뒤에 우주수에는 보광 부처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산신각에는 산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영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극락대전 옆에는 구덕탑이 있는데 구덕탑에도 구덕탑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도량에 가보면 저 건너편에는 동방약사 여래불께서 가르침을 또 주시고 또 덕분 석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2층에는 자, 그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3301년 동안 나라가 건장했던 환국시대에 왕이신 환인 할아버지들이 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고 배달국에 계셨던 환웅 이렇게 왕 이신 할아버지들이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 학교에서는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배우는 당군 시대에 당군 할아버지께서도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에는 도행적득 방이라 하는데 거기는 그 우리나라 이황태계 선생님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죠. 양 할아버지와 또 이 할아버지께서 계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3층에는 약사의 여래불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네, 이렇게 저희 친어머니께서도 이 도량에 계시면서 또 가르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중국에서 스님 시할 오래 하시다가 저희 도량에 오시는 바다 화상님도 오셔서 가르침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도량은 제가 지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번 생 2044년 4월 올까지 마무리하고 10년 동안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2054년 4월 5일까지는 지상 극락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으로 해놓고 지구를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원력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두가 함께 해주신 하늘 땅 불보살님 어르신 모든 인연들 덕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심해서 가르침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고 그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원을 세워서 꾸준히 이렇게 걸음을 그것도 세세생생 걸어오셨다면 이렇게 에너지체 상태에서 나툼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영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7년부터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네, 즉시 대답하리라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1초 안에 그것도 쉽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체 덕분이고 또
모든 인연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 항상 덕분에 하는 줄 알고 감사하면서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원을 세워서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인연이 되어서 덕분 석후를 이렇게 눈덩이 인연과 눈송이가 붙어서 함께 눈덩이를 굴리시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가르침을 받아보면, 아, 이런 것도 나도 가능하구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이렇게 본래에 갖추어져 있고 존재 자체로 충분함으로써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따라줘야 된다. 그 노력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본래 모습인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 즉 본래 모습은 첫 번째, 우리는 전체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에너지체, 몸체이므로 에너지체 회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 24시간, 365일 무심일상삼매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은 여러분이 대원이 굳건할 때 이런 것이 하나씩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안착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원과 무심일상삼매와 에너지체, 그리고 거기서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늘 나오실 때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지구는 인과로 되어져 있으므로 그게 합당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에 따른 결과도 따라오게 됩니다. 부지런히 하고 계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으므로 머지않아서 여러분들도 에너지체 회복도 되고 그리고 무심일상삼매도 되어서 저와 같이 영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관심, 사랑, 응원, 격려, 기운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 모두가 하늘, 땅, 불보살님, 어르신, 노량에 계신 모든 분들과 모든 인연들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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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